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9일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낙폭 상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그래도 낙폭 약간 만회해서 끝났는데요. 코스닥 시장 개인만 매수를 해주고 기관 외국인, 기관 좀 받아주긴 했네요. 그죠? 외국인이 일방적인 매도세에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72%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주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네이처셀 또 한가 근처, 한가 아니었네요. 아까 죄송합니다. 29로 봤어요. 눈이 나빠가지고 저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가 가깝게 지금 20% 이상 또 추가 하락 나왔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도 무사하지 못했고요. 코스닥 낙폭을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시황 점검하자면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지 않고는 시장 잘 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으로 좌지우지 된다. 그간은 봐도 여러분들 시장 판단하는데 어려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제가 매수 금지 알려드렸습니다. 채팅방 회원들에게는 코스닥 한 번 더 투매 나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셀트리온 삼형제 한번 체크해보죠. 셀트리온 삼형제, 자, 전일부터 챙겨가자 했습니다. 5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갔거든요. 약간 왔다갔다 했었어도 일봉상에 보면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그러면 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청산하고 우리 대표 선수 지우는 여기서 절반 청산하고 여기서 다 청산했대요. 그리고 이게 다 피하는 겁니다. 이상한 자리에서 청산했어요. 갭 상승, 시장 같이 갭 상승해서 떴을 때 쭉 치고 가지 못하고 밀리고 시장도 밀리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 깨지면. 그렇게 잘 대응했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가만 내버려뒀으면 꼭대기에서 지금 14,000원이지 않습니까? 14,000원이면 거의 5% 가까이 토해낸 거예요. 맞죠? 30만원이니까. 5% 작은 금액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거 잘 챙겨 나가셔야 된다. 아무리 중장기라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 넣으면, 매도 시그널 넣으면 반드시 매도하셔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담으면 되잖아. 담으면 다시 매수 시그널 나올 때.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외국계 플러스 약간 잡히긴 하는데, 자, 장 후반에 좀 들어 올렸는데, 자, 매도했던 사람은 27만 5천원 여기 또 기다리면 됩니다. 매수 시그널 나올 때까지. 그쵸? 그렇게 하셔라.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장막판에는 좀 들어 올렸네요. 외국계 매수세 잡혔습니다. 다행히도. 자, 전부 다 지금 60일선이 중요 지지선이고 마지노선에 가깝습니다. 이거 깨면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지 싹 들어 올리네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장도 안 좋은데. 자, 셀트리온 제약. 외국계 매수세는 비슷비슷합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쳐졌어요. 세계 중에 최고 안 좋습니다. 8만원 깨면 상당히 문제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에 82,000원 때도 안 깼었어야 돼요. 문제가 좀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어요. 자, 외국계 들어온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분식 회계 꼬리 자르기로 끝냈어요. 45만원대 못 넘어간다는 거 두 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털리지가 않았어요. HLB 10만원 밑으로 깨지면 쳐다보지 말자. 안 쳐다보고 있어요. 자, 낙폭 다 두드려 맞고 있어요. 24% 빠졌습니다. 한 달 만에 10만원 기준으로. 자, 신라젠 마찬가지로 던져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오늘 7% 두들 맞았습니다. 네이처셀 전일 한가에 의해서 오늘 20% 빠졌어요. 도대체 몇 퍼센트가 빠진 겁니까? 한가 맞을 수 있다고 여기 한 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 근데 눈에 안 보이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던져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위치가 버틸 만한 위치인지 아니면 위에 이평선도 다 눌리고 결국은 떨어질 위치인지 그런 것조차 모르고 주식 한다면 돈을 고스란히 형님들에게 바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그널 나오면 반드시 던져야 된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여기 30만 원 후반대, 39만 원대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이런 때 시그널 나오면 반드시 앞으로는 던지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댓글 잠깐 볼게요. 빨리 튀는 거 하나는 잘한다. 빨리 튀는 거뭐 하나 잘한다 말이지. 아, 잘 던진다는 거? 알람 안 떠서 놓쳤다. 메디톡스 침 흘리고 있다. 피터송님 오늘 두둑하시죠? 이야, 좋으시겠습니다. 메디톡스 매도? 들어갔단 말이야? 아, 매도 잘한다. 그래, 그게 쉽지 않은 거야. 죄송합니다. 기침 소리 자꾸 나서. 그거 잘하면 끝난 거야, 거의. 매도 잘한다는 건 손절도 잘한다는 말이잖아. 안 쉽다, 그거, 진짜로. 니 9개월밖에 안 됐다 했잖아. 내가 보기엔 니 진짜 한 1년만 딱 제대로 하면 끝난다, 끝나. 내 회사 진짜 그만둬도 돼, 진짜로. 어? 그동안 잘 벌어가지고 한번 따박따박 모았다가. 너 어차피 라이센스 있잖아. 프리랜서로 일하고, 낮에는 주식하고, 밤에는 일해라. 프리랜서. 야, 참. 어제부터 제가 결심했어요. 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밝은 분위기 유지할 겁니다. 여러분들 빈정 상하지 마세요. 제가 힘쳐진다고 뭐 시장 좋아집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자,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야, 잠깐만요. 외국인들 사 모으고, 기관들 뜨문뜨문 들어오고, 여기 오면 사겠다 이 말이잖아. 그지? 72만, 73만 건데. 야, 그런데 좀, 시장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겁나지 않냐, 조금은. 전제 조건. 아까 말했지. 시장이 박살이 한번 나고,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박살이 한번 나고, 도치 보이거나 양봉 딱쓸때 찔러버리고, 적당히 묶어 놓기. 오케이? 여기 인근, 여기 인근. 꼭 여기만 고집하지 말고, 낙폭 세지면 푹, 만약에 떨어지잖아.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대충 사. 빠지면 손절하고, 70만 깨지면. 거기 위에서 적당히 갖고 놀기. 오케이. 난 지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책임 못 져요.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전일 올려놓은 거 있을 겁니다. 그게 보면 여기 있는 종목들 쫙 추린 거 있어요. 몇개 있어요, 몇 개. LG생활 건강 같은 것도 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기 빠지지도 않네. 야, 이거, 지호야, 14만 원 무조건 쓸어 담아, 이거. 이거 뭔가 있어. 안 빠져, 안 빠져. 실적 좋다고는 하는데. 너만 빠지지 않나?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데. 그리고 몇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부터 계속 시장이 막 폭락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지쳤고요. 여러분들도 좀 휴식하시고, 같이 공부하실 분은 또 9시에, 오후 9시에 찾아오시면, 또, 주식 기초, 강의, 닥터케이가 올려놓은, 강의들 차근차근 순서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동참 좀 해주시면 돈 많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제 그럼 채널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구독자 1134명입니다. 1000명 찍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000명 기념 오프라인 강연을 더 했습니다. 자, 2000명 되면 서울로 찾아갑니다. 서울로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 계신 분들 저 빨리 보고 싶으면 저 노래도 불러드릴게요. 선물로 돈안 받고. 예? 그러니까 빨리 주위에 SNS 날리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여기 이거에 이거 여기서 딸랑딸랑 표가 나야 돼요. 그럼 정기적인 모든 알림 설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닥터 K가 공부할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국내 최대일걸요. 공부할 내용. 그리고 무료로 국내 최대로 무료 강의 시간 최고로 길 겁니다, 아마.
내용도 퀄리티 있을걸요. 자, 오늘의 주식시장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기초 강의 들어가시면 되고, 쭉쭉쭉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 매일 올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전 매매 예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수익 얼마나 올렸는지, 자,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저녁 9시부터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자, 2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부에서는 기초 강의 하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 분봉 매매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모의 투자하는 거 보면서 설명을 실시간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기초 강의 이렇게 탁 클릭을 하시고 모두 재생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만 내비두면 쭉 자동 재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쭉 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이야기 많이 하던데 잘 모르겠다면 여기 20 몇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28에 들어가서 보시고, 커플링 디커플링에서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지? 25에 있습니다. 주식 기초에 관한 모든 전혀 부족함 없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만 내시고 쭉 보시면 한 2-3일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자, 노트도 해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K가 여러분들께 홍보 좀 해달라는 것은 이러한 무료 방송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나 다른 여타 검색했을 때, 주식을 검색했을 때 위로 올라와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더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닥터K도 오후 9시까지 좀 휴식했다가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